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명상하나요? 우리가 명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것을 하는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의 제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멈추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것에 매우 뛰어납니다. 부처님이 인도에 오셔서, 인도인들에게 생각을 어떻게 멈추는지 가르쳐주었습니다. 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가요? 왜냐면 우리가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멈추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생각을 멈출 거야. 그러, 그렇게 생각한다고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생각을 멈출 수가 없나요? 왜? 왜냐면, 억지로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멈출려면 우리가 왜 생각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약을 먹는다면, 알약을 먹는다면, 생각을 멈추기 위한 약을 먹는다면 어, 생각을 줄일 수는 있지만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인들이 이것에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생각을 어,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생각이 왜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바로 집착 때문입니다. 여기는 미국은 지금 오후 5시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쯤 우리는 어, 저 녁에 뭐먹 을까 생각 하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몇몇 은 햄버거를 좋아 하고, 몇몇 은 중국 음식을 좋아 하고, 누군가 는 김치를 좋아 합니다. 그 모든 선호도가 집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녁에 뭐를 먹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고 싶은가, 무엇이 좋은가. 그것이 바로 당신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집착 때문에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훈련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집착을 줄이고 그렇게 한다면 생각은 저절로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을 간단히 말해서 생각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을 먹나요? 미치거나 우울한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그들이 생각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은 생각을 그 생각의 강도나 어, 양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생각을 멈춰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생각을 멈추기 위해 약을 먹었다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아니요. 하나의 생각이 남습니다. 내 생각을 멈추려면 나는 약을 먹어야 해라는 하나의 생각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착을 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어, 집착을 줄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약을 먹어야 된다는 집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착을 잘라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잘라내나요? 불교인들만 알수 알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자들이 할수 있도록 또는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해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여자, 남자, 아이들 생각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을 멈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나요? 너무 명확한데, 하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생각을 멈추나요 당신이 생각을 멈출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은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를, 모를 겁니다 뭐 설명을 하고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할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당신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모든 생각을 멈춘 사람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게 뭔가요? 이것이 뭔가요? 샤우타이 집중하고 있니? 샤우타이 너는 생각을 멈추고 싶다면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뛰어난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니? 4번. 나는 모든 생각을 멈추진 않지만, 나쁜 생각은 멈춥니다. Uh, 그렇다면 좋은 생각은 어떻게 하니? 나는 오기에 관한 생각만 멈추, 멈춥니다. 아이고 지루하구나. 다음 생각을 어떻게 멈추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통해서입니다. 아무것도 안할수 있나요? 다시 말해 주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할수 있다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음, 너무 신비한 일인가요? 저를 믿으세요. 여기 지금 어, 선을 시작하는 여러분, 당신들은 이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생각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유유 스킬 스어 하고 더 하고 더해서 당신의 목적지까지 다다르면 당신은 어 선을 선 수행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변명거리는 없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갔다면, 당신은 모든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부분 사람들 나를 가르치려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 그들의 생각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선수행은 특별한 훈련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멈출 수 있게 하, 어, 이끌고 가는 훈련입니다. 중국 선수행의 정수입니다. w 만 베트남 등등 그것과 다릅니다. 중국 선수행은 특징이 있습니다. 중국 선수행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충분히 강조되지 않습니다. 선수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선수행을 하는지, 왜 명상을 하는지, 명상을 하는 목적을 다시 되찾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명확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다입니다. 당신 초보자들이 처음에 결과부자를 함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빠른 단계이기 때문이, 때문이에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아프고 통증 이런 것들은 당신이 어,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거나 지속적인 거, 정진 이 모든 과정은 굉장히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이선수의은선 훈련은 나의 중국 스승이신 선화상인에게서 중국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선 스킬을 배운 선화상인은 그는 이곳에서 왔습니다. 이 중단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가장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뛰어나다는 뜻은 선 수행에서 얻은 어, 레벨이나 지금까지 어,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단계를 증득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어,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는 중국보다 훨씬 높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중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중니다 응. 선수행은 말하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So, no. 당신이 실제로 할수 있는가? The, the okay. 당신이 the, 조금 점점 더 발달할수록, 발전할수록, you know, 더 빠르게, 더 빠르게 갈수록, okay. 더 생각을 and 멈추는데 뛰어날수록, of time, 그리고 더 길게 so 멈추는 데 뛰어날수록. 중국에서는, 중국의 명상은 아주 뛰어납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어떤 단계입니까? 선 스승들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지식을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잃어버, 잃지 않도록 그것을 전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국 선의 특징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다른 나라와는 다릅니다. 이것이 중국의 뛰어난 점입니다. 선에 빠르게 더 낮게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국 선수행이 더 나은, 더 나은 이유가 중국선은 강조하는 것이 선지식과 함께 일하는 것 뛰어난 스승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스승은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어, 이미 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 빡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행의 황금 시기에 그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선수생들이 있었는데, 선수생들이있에던시기에 굉장히 뛰어난 제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종이 어, 중국에서 굉장히 번화하게 번창했던 것입니다. 네, 한국 유튜브. 같다. 저는 한나입니다. 제가 법문을 들을 때돈 걱정을 하면 깨닫기 어렵다고 하는데 돈 걱정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두번째 질문, 모든 사람이 부처, 부처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자신감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스님들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요즘 현대 시기에는 스님들이 돈 걱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월세를 내야 되고, 옷을 지불해야 되고, 교통비를 내야 되고, 치과 비용을 지부해,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없다면, 스님으로서 작,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세속적인 걱정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 이 스님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일을 하거나 제자들이 당신을 어, 지원할 수 있게 하거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멈추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들은 매일 동거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하, 차 할부금 월세 등등 그것에 하루종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어, 부처가 지금 될수 있다고 믿고 있, 있지가 않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될수 있다고 믿, 믿기가 힘들다. 그렇다는 것은 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선수행은 생각을 멈추기 위한 기술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의 특징은 아주 중요한 특징은 아주 중요한 접근은 뛰어난 선지직과 함께 그 밑에서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어, 이미 한 사람 사람 밑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던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명상에 아주 어, 뛰어난 사람, 하지만 중국 그런 뛰어난 스승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아주 유능한, 능숙한, 선지식은 어, 당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이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중국 선에서 배웠습니다. 중국 선에서 따왔습니다. 능숙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나는 어, 어딘가에 가서 선생님을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보긴 하지만 나는 그의 제자를 먼저 더 봅니다. 그 제자들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고 그 스승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처음 어, 우리의 위양종을 처음 어, 세우신 위산 선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 그의 대를 이은 양산, 양산 해적. 양산 해적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스크린에 이제 나올 것입니다. You know, on, on this, uh, during this Chan uh, for Asia class here, here uh, to go back to these uh, founders of our lineage and see how they received the training or how they trained their students by looking at the anecdotes that were left behind. 이렇게 어 남겨진 일화를 통해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전통입니다 우리는 위산 선사의 일화를 끝냈고 20개 25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출판해야 합니다 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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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앙산 선사의 일화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으면 2-1번 어, 앙산 마스터에 대한 어,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산 선사는 굉장히 뛰어난 어, 선사입니다. 이 산사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I w a 나는 일하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5일 동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결과 부자를 해 보려고 해야 될까요? 방가부 자를 해봐야 했다 할까요？골 반이, 골 반이 부러 지거나 했 나요？아니요, 부러진 것 은？아 니고, 자상 입니다. 타박상 을입었 습니다. 이것이 타박상이라면 굉장히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타박상을 입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기회를 스스로의 몸을 잘 돌보는 데 쓰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한 발로 일에 뛰어 가야 되나요? 저는 일주일간 쉬고 그 다음에 일에 가게 돼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악화시키는 것을 어, 멈춰야만 합니다. 그렇기 You're 때문에 그쪽으로 앉지 마세요. 타박상이 that, uh, 없는 쪽으로 방가부자를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n d a n 당이 여기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은 채식이 아니죠. 채식자가 아니라면 어, 약사 열래를 연불하십시오. 사실 수안을 전수 받았다면 3번을 하십시오. Okay. I w 면 약사부처님을 지속적으로 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기적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d a d 이제 당신은 연보를 할수 있는 어, 더욱더 큰 동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이걸 읽겠습니다. 앙산 해적 스님은 소주, 회화인으로 성이 섭씨이다. 15살에 출가하고자 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셨다. 음, 그가 소주 회화인이었군요.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어, 능력이 있군요. 그리고 그가 15살에 출가하고 싶었으나 어,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당신이 할수 있는 가장 힘든 것이기 때문에 어, 스님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보상이 따릅니다. 그가 15살에, 출가를 하고 싶었으나 부모가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바보였기 때문입니다. 멍청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여기 부모님들 누군가를 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모들은, 아, 아는 척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만합니다. 당,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거만합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 부모님들은 그들이 어,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을 열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멍청하게 들리지 않도록요. 하여간에 그때에는 어,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정보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돼서 뭐가 좋겠니? 거지가 돼서 뭐가 좋겠니? 구글자가 되어서 뭐가 좋겠니? 그래서 사회의 기승충이 되, 되는 것해서뭐 하겠니? 이것은 너무 과도한 생각입니다. 그저 나의 생각입니다. 2년 후에 그는 손가락 두 개를 잘랐다. 아,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는 여덟 가지의 손가락만 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인가요? 아, 나한테는 너무합니다. 나는 이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 부모님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냥 도망치세요. 하지만 손가락을 자르지는 마세요. 우리가 어딘가에 숨겨주겠습니다. 어, 동굴 어딘가에 숨겨주겠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자르지는 마세요. 부모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하세요. 당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양산소사는 정말 어, 대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상에살에 어, 손가락 두 개를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잘라냈을까요? 어, 가위로 잘랐을까요? 나는 그가 아주 무딘 무딘 칼을 들고 어~ 르는 손가락 자르는걸 보고 싶습니다 나 정말로 스님이 되는 걸 반대하는 거 맞으세요 정말로 아직도 거절하는 거 맞으세요 그다음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나나지 이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앞에 꿇어 앉아 정법을 닦아 키워주시는 일 보답하겠다고 맹세하니 부모가 이에 허락하였다 <목소리> 내 생각에는 부모가

만약에 샤워타이가 그렇게 하거든, 나중에 나한테, 어, 비난하지 마세요. 부모님 앞에서 손가락을 자르다니, 그 부모님들은 당연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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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거라. 그 후에 남아사 통스님을 따라서 머리를 깎았다. 아직 구족계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리, 이리저리 생각을 했다. 음, 전통에 따라 스승을 따라갔고 통스님을 따라갔습니다 통스님이 어, 아주 뛰어난 스승인지는 난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아산은 육조해능 스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육대조사가 계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알수 있습니다. 남하사에는 아주 좋은 스승들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스님이 꽤나 괜찮은 스승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앙산선사의 인상적인 부분은 남하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절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 반대하긴 했지만 그 후에 다른 길에 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좋은 절에 가거나 좋은 곳, r 을 배우기 좋은 곳에 가면 충분히 즐기세요. 왜냐하면 o n s 그것이 꾸준히 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아사에 어, 들어갈 수 있었,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치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laughs> 손가락을 자를 필요 없습니다. 스탠포드 캠퍼스의 가렴. <laughs> 또 하나 이상한 점은 그때 당시에 중국 전통은 어, 당신은 여행하면, 되, 여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계를 받기 전까지는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구조계를 받은 이후에도 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여행할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그는 구조계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 사람은 이미 선생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통에 따라 나는 다른 스승을 찾으러 가야겠어. 그게 바로 이 양산 선사가 굉장히 요구하는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전통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훈련을 속도 내고 싶다면 아주 유능한 경쟁력이 있는 스승을 굉장히 많 은, 제 자를 키워내 는 그런 스승을찾아 내야만 합니다. 이미 많은제 자들 을 키워 낸스승을찾 아야만 합니다. 아주 유 능한, 유 망한 제 자들, 경쟁력 있는 제 자들, 깨달 은제 자들, 생각 을 멈출 수있었던제 자들, 한국 인들 그리고 베트남 인들, 티벳 사람 들, 태국 사람 들이 충분히 강조 하고 있지않는점은그 이유 는 현지 식이 등 불과 같기 때문 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스스로 볼수 없는 집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그곳에 빛을 비춥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그 부분에 빛을 쏩니다. 빛을 비춥니다. 언젠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중국 선수행의 스타일이 어, 가장 뛰어납니다. 최고입니다. 우리는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선종에서는 변명할 네.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멈출 수 있는가? 생각을 멈출 수 있었다면 그러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멈출 수 있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가? 처음에 탐헌 네. 스님을 네. 배알하여 네. 오묘한 이치를 알았고, 3년 well, okay. 오묘한 이치를 알았다 이 양사는 아주 인상적입니다. 다시 인상적입니다. 나나사에 들어갔는데 스탠포드 같은데 들어갔는데 버클리 같은 곳에 들어간 것인데. 그는 나나사에 들어가서 이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고 굉장히 뛰어난 스승들이 많았는데 유망한 스승, 스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자들도 어, 뛰어난 자들이 많았는데 제자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만족하지 않아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 전통에는 국사라는 것이 있는데, 왕들의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모든 국사들은 중국의 국사들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다면 어, 계승자를 정합니다. 법의 계승자를 정합니다. w 하만 스님은 국사에 굉장히 어, 뛰어난 계승자였습니다. 유명한 계승, 계승자였습니다. 그는 오묘한 이치를 이해하였다. 내 한국 사람, 여성분 어, 움직이네요. 아마 운전 중인 것 같습니다. Okay, now we can hear you.

그 작년에 송, 순천에 있는 송방사 가셨는데 그 송방사가 어 임금의 스승이신 십육곡자를 배출한 승보사찰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 한국에도 있어요 국사가. Master, I'm not driving. I'm just sitting next to it. And um, I also want to tell you that national teacher is not only in um, chi China, also in Korea we have national teachers. Uh, so when we went to s o n g w a n g s a together, that temple is the place for national teachers. Songgwangsa. Ah, okay. s o n g Okay, thank you. s o n g w a n g s a 네, 감사합니다. Okay, Korea too. 한국도 있습니다. r i g h t Thank you for your input. want to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울 수 있는지 아름답지 않나요? 아주 이런 오묘한 이치를 알기 전에 배경을 알아봅시다 탐헌스님, 어, 남양스님, 마조도일 마조스님은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최고의 스승입니다 National Chan Master Nang Yang, uh, meaning that he received personal instructions from uh, a famous monk. Okay? Uh, in the Chan system, you're uh, an attendant because you receive personal instructions. 당신은 이 스승 밑에서 훈련할 때 아주 개인적인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개인적인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거 얼마나 자주 아이폰을 보는가 얼마나 자주 먹는가 얼마나 많이 먹는가 얼마나 자는가 이런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어떻게 그 어, 스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가 이런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실제 세계에서 당신이 직업 훈련을 받을 때 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멘토 밑에서 어, 대표나 어, 회장 또는 부회장 등등의 이런 사람들에게 어, 멘토 시스템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어, 추구하면 좋을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양 스님에 대해서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그에 대한 어, 가, 그의 가르침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너무 좋다면 보존이 될 것입니다. 충분히 좋지 않다면 다른 스님들보다 다른 가르침보다 좋지 않다면 그것은 묻힙니다. 그래서 남양에 스님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마조에 대해서 압니다. 마조 스님은 아주 아주 뛰어난 특별한 스님입니다. 그의 어, 조수였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 대단한 입지인 것입니다. 아, 육조스님은 어, 육조 가장 최고의 스님, 스승인데 하지만 이, 남양스님은 그 중에서 그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따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게 아주 인상적인 일입니다. 그의 계승자의 가르침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모두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어, 보존되는 이유는 그들의 제자 때문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어, 이것을 너무 소중히,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보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남양스님은 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명의 왕과 두 명의 왕, 왕에 대한 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왕의 국사가 되는 것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어, 하는 것은 어, 정치를 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의 왕을 국사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후 위산 스님을 찾아뵙고섞 w 쳤다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가십니다. 오묘한 이치를 알았다. 다시 어, 쭉 진행하다가 다시 오묘한 이치 이쪽, 이쪽으로 돌아옵십니다. 당신 중국 사람들, 이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논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실반. 아, thank you, master. I wonder how we can use this uh, good knowing advisor's t o r y to stop our thinking. Because it sounds to me is still other people's story. Master, yes. 나는 이 다른 사람의 어, 선지식의 이런 일화로부터 어떻게 생각을 멈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 다른 사람의 일화일 뿐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 선화상인으로부터 온 그것에 따라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화상인의 모든 제자들은 이거, 이것과 똑같은 훈련을 어,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들이 성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의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것을 베껴서 똑같이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세대에서 어, 다시 뛰어난 깨달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훈련은 이미 성과가 있는, 두 세대의 성과가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산선사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깨쳤다. 그는 아주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다녀면서 공부했고 그 후에 위산선사를 만나서 깨쳤다위산에미리를 <목소리도> 받은 후에 대중들 거느리고 왕만산에 머물게 하였다. 밀인 이것이 무엇인가 중국 전통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어,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으니 당신들이 조사를 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다니엘 말하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마스터, 내가 직장을 얻으려면 나는 무슨 수행을 해야 합니까?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직장은 당신의 복의 결과입니다. 복을 조, 점점 더 어, 증장하십시오. 당신이 이런 수업을 들어오면은. 복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쌓는 것입니다. 복이 더 많을수록 어, 직장을 얻는데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어, 기, 씨앗입니다. 싹을 틔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직장은 그 복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현되려면 태양, 물 등등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필요합니다. 나의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면 좋지 않은 씨앗이 싹을 틔우길 원해서 는니아니다 좋지 않은 씨앗을 틔우기를 위하, 위해선 안됩니다. 안 좋은 씨앗을 싹을 틔워야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씨앗을 싹 틔워서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씨앗을 싹 틔워서 직장을 얻는다면 당신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싹을 틀려면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직장이나 갈 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지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1번 다시 어, 좋은 씨앗을 가진 그런 복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스스로 어, 좋은 직장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직장은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더 좋은 씨앗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좋은 일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어, 더 좋은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 미린에 대한 어, 중국어 이것을, 이것을 이것은 중국인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확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기에는 어, 위산 선사가 아무래도 어, 앙산 선사에게 너는 정말 어, 유능한 스승이다라고 인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왕망산에 머물게 되었다 미린에 대해서 지금 듣고 싶으십니까? 네, 지금 하세요 불교 사전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선종에서의 미리는 어. 임의스럽게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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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인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이 어, 말로 하는 것. The, the, uh, Way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더는 어, 위산 스님 위산 스님이 위산사에 어, 위산에 있던 그 절의 이름이 밀인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예상에는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밀이는 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수하는 것. 위산선사가 앙산선사를 어, 깨달은 스, 어, 스님으로,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아주 경쟁력 있는 유망한 스님으로, 스승으로 인증한 것, 그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산선사가 위산으로부터 분리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제자를 그의 제자를 데리고 가서 어~ 분리된 것입니다 아주 멋진 일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 남아있는 제자들 너네는 나한테 충분히 좋지가 않아 그런 뜻입니다 이산선사에게 아주 충직하니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당신이 여기 아직 있는 이유는 아직 충분히 재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위산선사에게 너무 충직한 나머지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떠나겠다. 너희들 두고 떠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화연이 부족하여 앙산으로 옮겼고 학생이 무리를 이루었다. 여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는 분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 나를 따라오면 너를 훈련시켜 주겠다. 그리고 더 많은 여기에 가지 계속 같이 있는 것보다 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더 가능성이 가망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멍청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 어, 선의 세계에서는 돌려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어, 냅두, 어, 제자를 냅두 간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어떤 선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앙산 선사는 그의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는 분리돼서 uh, uh, 화연이 부족하여 there. 앙산으로 <목소리도> 옮겼고 so where it's, uh, the Meaning what? Meaning 그곳에서 학생이 무리를 이루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이것이 무슨 무엇을 뜻하나요? 어,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스승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니엘처럼 나는 어,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다릅니다. 어, 선 스승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 사람들의 지원에. 어,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해 사람들의 지원에 의지합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처럼 어, 직장을 얻어서 가족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거와 달리 선수생들은 선사들은 그들은 지원을 충분히 받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산, 앙산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문이 나서 어, 말이 퍼져서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앙산이 입적하기 전몇년 전에 개송을 지었다. 나이는 가득 찬 일흔일곱 세로 늙어지니 오늘이네.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화려하지도않고 드라마틱 하지도 않고 나는 당신이 그리워 너는 너무 특별해 뭐그런 그거가 Nothing like that. 나77살이고 나는, 나는 나의 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구나 그러7난 떠날 때가 되었다 성품에 맡겨 절로 오르내리니 두 손으로 굽은 무릎을 부여잡네 그래서 77살에 죽었습니다. 정말 여기 이두 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중국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인. 아스더, 국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청량국사 그는 다섯 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그. 어, 여기 나왔던 스님이 회거 스님 말고 두 명의 스, 어, 왕을 숨긴 것은 남양 스님입니다. 남양 스님이 두 명의 왕을 섬긴 것과 두 명의 왕의 국사를 어, 했던 것과 청량국사가 다섯 명의 왕을 가르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조금 더 어, 그는 선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있었습니다. 위선사 선사들은, 아주 순수한 선사들은 왕의 국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스터, 그렇죠? 여기 그몇 슬라이드 전에서 육조대사의 제자들, 그들은 충분히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입니까? 아니다, 그들은 충분히 뛰어난 자들이었다. 하지만 어, 그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 그 어느 것도 남겨두고 가지 않았다. 마조의 영향이나 다른 그런 뛰어난 스승들의 영향에 미치지 못했다. 성품에 맡겨 절로 오르내리니. 어, 왜 이런 말을 했, 왜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리고 그는 죽었다. 시간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어, 우리 제자들이 이것을 어, 더 조사할 수 있다면 다음 시간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